지금 한강 실종 대학생으로 알려진 손정민과 관련된 소식은 날마다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며 서서히 그 실마리가 풀리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경찰은 현재 7명을 불러다 조사를 끝마쳤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사라진 신발에 대한 행방에 대해서도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A씨 당초 처음에는 친구 A가 그날 더러워져서 버렸다고 주장하던 그 신발은 친구 A의 어머니가 버린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어머니가 아닌 다른 가족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신발을 넣어서 버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리고 친구 A가 가지고 있었다는 손정민 소유의 휴대전화 또한 포렌식 작업이 끝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간의 집중은 싸늘하게 발견된 손정민의 부모를 향해서도 집중되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가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고 차분할 수 있냐? 대단한 자기 절제 능력이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언론 인터뷰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치고는 너무나 이성적이었던 손정민의 부친 손현 씨였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뷰 모습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감정을 표출하다 못해 쓰러지거나 격분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손현 씨는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이성과 냉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여왔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때 네티즌들은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며 손정민 부친에 관한 스펙이 인터넷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손정민의 아버지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삼성물산에 입사해 지금 현재 직급은 매니저로 손수석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삼성물산에서 수석이라고 하면 부장부터 상무까지 포함되는 직책인데요. 삼성그룹 내부에서 그룹장에 해당되는 위치이기에 상당한 출세를 한 케이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스펙이 좋은 아버지여서 이렇게 냉정하게 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현 씨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새로운 폭로와 작전이 포함된 2차와 3차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왔습니다. 화면이 해당 블로그 게시글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1차전을 마감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1차전이라고 말하면 2차와 3차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과거 인터뷰에서 자식 잃은 부모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므로 지키려 하는 사람과는 임하는 자세부터 다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손현 씨는 모든 것을 예상했던 것인지 강력한 증거를 이미 수집하고 확보했다고 말했었는데요. 지금 손현 씨가 주장하는 2차전과 3차전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현 씨는 아들의 친구 A의 얼굴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손현 씨가 아들을 찾기 위해 한강변으로 향하던 중에 친구 A를 발견했는데, 이때 아들이 집으로 술에 취해 돌아오는지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아니었었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저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겼던 부분인데, 실상이 조금 후에 드러나죠. 사실 손현 씨는 아이쉐어링 기능이라 불리는 핸드폰 위치 추적 시스템으로 아들이 있는 곳을 향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아들의 핸드폰이 점점 자신의 쪽으로 향했고, 그 결과 처음에는 친구 A를 아들로 알았던 것이죠. 친구 A에게 네가 정민이 친구니? 라고 물었고, 맞다고 대답하는 걸 듣고, 친구 A와 손현 씨는 각자의 길로 갈라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아들의 핸드폰을 아들 친구 A가 들고 있다는 걸. 손현 씨는 이때 알아차리게 되는데, 그것은 그날 아들 친구 A씨의 행적을 손현 씨가 지켜보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때 친구 A의 이동 동선과 행적이 수상하다면 손현 씨가 증거를 확보해 놓고 있다는 것이 이날 친구 A의 이동 동선과 행적들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핸드폰을 아들 친구가 들고 있는 것에 단순한 의심 정도를 했거나 경황이 없어서 잊고 있었다면 싸늘해진 아들을 바라보며 이성적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 그 결과 지난 일을 분명 곱씹어 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고 확보하고 있는 손현 씨일 가능성이 큰 부분이죠. 지금 친구 A와 부모가 변호사를 일찍이 선임한 것이 오히려 큰 좌충수가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친구 A와 부모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이미 국민청원 30만 돌파를 포함해서 언론과 국민적 여론, 심지어 정치권에서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건으로 일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범죄심리 분석가부터 각종 시민단체들까지 해당 사건을 두고 유족인 손현 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요. 유명한 범죄심리 분석가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번 사건을 빗대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범인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실과 어떤 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머리를 쓰면 머리를 쓰는 적이 반드시 남는다.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거짓말하면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것도 맥락이라는 것이 있다. 안 돌아가는 머리 쓰지 마라. 지금은 어영부영 넘어가고 주변 몇몇 사람들의 조력으로 흐름을 탄 것 같지만 한순간에 판이 뒤집어지면 조력자들이 뒤에서 허를 찌르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친구 A가 머리를 쓴다고 썼지만 상식에 맞지 않는 진술로 인하여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친구 A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 몇 가지를 추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새벽 3시 30분에 친구 A는 자신의 부모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정민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 말 뜻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술에 취해서 잠들어 깨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미 싸늘해진 상태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두 번째 경우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가정이 가능합니다. 손정민이 이미 싸늘해진 상태였고 친구 A는 싸늘해진 손정민을 보고 당황을 합니다. 당황한 나머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부모들은 일단 모든 증거를 없애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주죠. 이런 가정이 가능한 이유가 지금까지 친구 A와 그 부모들은 경찰 수사에 필요한 아파트 동선과 CCTV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 모두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있는 곳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복귀했다고 진술했는데 여러분들이 한강 토끼굴 구조를 아신다면 모두 공감할 부분입니다. 보통 한강 토끼굴 앞에는 택시를 잡을 수가 없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택시도 그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택시를 바로 잡아타기 어려운 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는 것은 하나는 택시가 잘 다니는 큰 도로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잡아탔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랬다면 큰 도로가 CCTV에 친구 A의 모습이 없을 리가 만무하죠. 두 번째는 토끼굴 앞에까지 택시를 불러들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친구 A가 주장하는 술에 취해서 서로의 핸드폰이 바뀐지 몰랐다는 주장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스 밀어내신 과연 했을까? 아무리 댓글 달고 구민청원에도 꼼짝하지 않는 경찰이 제일 이상하고 수상해. 시간은 가고 수사는 답보 상태고 화가 나고 답답하다. 물증 다 없앨 시간 주고 신중으로만 가도록 해서 면피하려는 작전 같네. 이런 식으로 시간 끌다 끝. 국가 쓴 어떻게 믿죠? 경찰도 매수했다. 면 국가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과 아니냐 등 저마다 분노하며 폭풍 같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찾지 못하고 각가지역 측 많이 쏟아지는 상황인 만큼 정민 군의 사연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 모두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정리 군의 아버지는 친구의 이상한 행적들의 의혹을 갖고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들을 여덟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 승재현 연구위원은 A가 무엇을 숨기기 위해 했다는 건 추측이고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면 A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은 있지만 그걸 숨기기 위한 행동이라고 단정 짓기는 아직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심은 있지만 그걸 숨기기 위한 행동이라 단정 짓기 힘들다. 사건이 발생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A와 A 부모를 이해라도 해보라는 말입니까? 매뉴얼에 있는 대답만 하기 급급할 뿐 너 또한 대응도 적극적이지 않았던 경찰을 우리는 어떻게 얼마나 믿어야 할까요? 또 경찰은 정민군 휴대폰 포렌식이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분석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변 오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을 설명합니다. 정민군 주변 인물들과의 대화, 내용과 사진, 영상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 악인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또 사건 전 정민군 평소 일상생각,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병호 사는 사라진 해 이에 휴대폰 아이폰 A그레이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주장이 있는데요. 그는 휴대폰을 찾기 위한 수색이 지속되고 있는데 한강공원 일대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이 바뀌었다면 바뀐 경위에 대해 참고인을 통해 충분히 진술을 확보
할 수 있다 설명했습니다. 휴대폰이 바뀐 경위에 대해 참고인을 통해 충분한 진술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 경찰에 할 일이건만 그 충분한 진술은 또 언제 들을 수 있는 걸까요? 참 고인에 대한 주 안은 언젠가 한번 으로 미뤄지고 충분해 보이지 않는 주사의 정민 군아포님을 비롯 국민들에만 턱에 만드는 경찰의 무능함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와중에 아주 반갑고 고마운 가슴 뜨거워지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민군 아버님을 돕기 위해 모두가 나선 건데요. 민가 수색팀 아톰 팀장은 AI폰은 이 사건의 스모킹건이다. 휴대폰을 찾아 수사에 협조해보자는 취지에서 모임을 준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아이폰을 발견하게 되면 처분 내지 판단에 대한 권한은 정 민군 아버지에게 있다 생각하고 전달하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팀장은 휴대폰이 찾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힘든 점은 생각했던 풀이 아니라 성인 키 남짓한 2m 정도의 아주 큰 나무 같은 풀이 많기 때문에 1차 세계에서 풀이 옆으론 이어져 있었는데 위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쉽지가 않아 그걸 낫으로 일일이 입에서 수색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고맙고 뜻깊은 일을 해주시는 민강구조사님 덕에 정민군 부모님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루머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술자리에 제3의 인물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A 아버지 직업에 대한 추측도 난무해져요. A가 그날 새벽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 하네요. 옷과 신발을 버리고 변호사를 대동한 점들을 들며